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을 장식할 금요일. 사실 어제 장세에서 우리 걱정을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맞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네. 생각외로 선방을 해주는 증시가 나와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이 주중에 월화수목 중에 이제 추세 자체가 좀 하방으로 가면 금요일은 좀 반대로 올라가거나 혹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의 흐름이 너무 좋으면 금요일 좀 하방으로 꺾이는 움직임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중 흐름과 좀 금요일은 좀 반대급부로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네. 과거에는 금요일 하면 일반적으로 안 좋고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연휴다 보니까. 네. 근데 오늘 역시 또 이제 CPI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맞아요. 상당히 좀 이제 흐름이 강하게 나와주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안심을 했을 텐데 이게 또 좀 네. 길게 이어져야 우리가 안심이 되잖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오늘 또 든든한 전문가님들 또 오늘 1등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네. 많은 부분들 우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방법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뭐 장이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게 또 하루 잠깐 반짝 상승에 그칠지 또 다음 주는 시장이 좀 괜찮을지 워낙 다이내믹 했던 한 주였기 때문에 이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주장을 준비하는 시간 오늘 꼼꼼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이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도 보시고 방송 끝나고 더 많은 이야기들도 노란톡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주식설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힘든 이유는 네. 금융치료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수익으로 금융치료 해줄 전문가님들 오늘 모셨거든요.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뉴욕 증시도 그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출렁이긴 했지만 반등으로 마감을 했죠.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2200포인트에서 개장한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221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틀간의 하락분을 전부 만회하면서 마감을 한 건데요. 자,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수급 주체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반대로 오늘 일장 6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10거래 연속 매수를 기록하면서 이 기간 총 2조 9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8거래 만에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어서 그럼 코스닥 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6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4%대 반등에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자 67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오늘장 저가 매수에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모습이었는데요. 자, 환율도 체크하고 가도록 하시죠.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11시가 되기 좀 전쯤부터 낙폭을 조금 키우면서 오늘 전일 종가 대비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종가 1431원 3점보다 한 2원 8점 내린 1428원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지금 이 시각 143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금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증시 과연 안심할 만한가 아니면 반짝 상승인가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환호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끌어 주실 그리고 지금의 불안한 장세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전문가님들 우리가 만나봐야 되겠죠.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 또 오늘 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실 실력적인 부분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을 금요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남들이 놀러 갈 때 우리는 이 공부하겠다라는 의지
나는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보상 같은 전문가님들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안 김용덕 전문가님과 그리고 주대장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썰전도 우리가 진행을 하지만 그 안에서 통합으로 1부, 2부 이 수익률 대결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탑티어이신 분들입니다. 수익률 대결에서도 상당한 이제 순위권을 자랑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제시해 주시는 종목마다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이런 수익률 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 정말 오늘 역시도 기대가 크고요.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해 드리는 다음 상한가 도전주 역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회 룰이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난이도 있는 룰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거는 정말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룰이다 생각될 정도로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룰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양호한 수익률 보유하고 보여주고 계신 우리 전문가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썰전 주제 바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오늘 썰전 주제 첫 번째는 북 전투기 미사일 포격 연쇄 도발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9월 19일 합의를 이제 내팽개쳤다.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용덕 전문가님, 네. 지금 사실 오늘 장세가 올라갔잖아요. 네네. 장세가 올라갔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 방산주는 장세가 네. 떨어질 때 올라가는 경향이 큰데 그렇죠. 방어주 성격으로 분류되니까요. 그렇죠. 네네. 오늘 증시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방산주도 올라가고 네. 뭐 종목들이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북한이 이제 도발을 좀 해줬잖아요. 네.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뭐 북미 일본 부분들을 넘어가는 또 탄도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뭐 일정 시점을 좀 쉬어주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또 대대적인 다방면에 도발을 해주면서 상당히 좀 의아하다라는 느낌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뭐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도발을 한 이유가 우리나라 군병력이 전방지대에서 다량의 포를 쐈다, 먼저.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질 수 없으니 뭐 이렇게 우리가 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발을 했다고 했는데 도발 수위가 조금 지나쳤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포 몇 번 좀 쐈는데 뭐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로 위협 비행도 하고 또 그다음에 탄도미사일도 추가적으로 발사를 하고 또 역시 뭐 9.19 합의 부분에 좀 배치가 되는 이제 방사포도 이제 대량으로 좀 쏴주는 부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연습삼아 한 걸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전쟁 훈련을 한번 해보는 식으로 도발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도발에 대한 어떤 수위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측 같은 경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앞으로의 이런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얘기해 줬죠. 분명히 이제 9.19 합의를 깼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도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3축 체제를 통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준비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3축 체제는 뭐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뭐 킬체인, 그다음에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 체제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선제 타격 형식의 탄도미사일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미사일을 만약에 뭐 진짜 쏘고 공격을 할 것 같다. 그 미사일 기지를 미리 이제 타격을 해서 미사일을 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킬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이제 좀 방어적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이걸 요격시키는 한국형 방어형 미사일 체제를 사용하겠다라는 부분. 마지막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고 전면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애초에 그냥 탄도미사일을 역시나 북한 쪽으로 이제 쏴버린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나온 게 이제 북한이 군사협의를 위반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측의 강경한 의지를 북한한테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이 관련된 그 내용의 좀 핵심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 이 방산주가 또 올라간다.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떨어진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우리가 일각에서 많이 얘기를 할 때 시장이 뭐 바닥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네네.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시장이 오히려 반등을 주거나 그렇죠. 오히려 시장이 이제 지켜준다면 네네. 시장이 뭐 거의 바닥 구간에 왔다. 그렇죠. 그때가 저점이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산 이슈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이슈인데 뭐 어떤 호재든 어떤 명분을 붙여 지금 증시를 올렸다고 한들 네네. 이런 이 전쟁 이슈가 터졌음에도 증시가 올라갔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증시가 서서히 뭐 완전 저점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저점에 가까워졌다라고 판단해도 좋을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좀 약세를 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네, 맞아요. 또 우리나라에 좀 대놓고 공격 수위를 높인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의 어떤 상승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상승폭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첫 번째 우리 증시가 강하게 갈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북한이 여태까지 너무 많이 도발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올해만 해도 수십 발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이제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도발 수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본토 타격이나 섬 지역 타격, 이제 연평도 사건처럼 뭐 이런 타격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이 뭐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반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 증시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표가 그렇게 완전 호전적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일단 CPI가 좀 더 떨어졌다라는 인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글로벌의 강한 반등 흐름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위기에 맞추어서 우리 증시도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매수가 좀 강하게 개입된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앵커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수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떨어져서 이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라고도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뭐 매일매일 또는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상방 분위기를 갖춘 부분에 저해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지는 앞으로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고 우리 10월장 남은 기간 많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식설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돈도 많이 벌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 돈 많이 벌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이 도움이 되는 만큼 좀 좋은 10월장 남은 기간 나오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 김용덕 전문가님께 한 가지만 또 여쭙고 싶은 게 이 지금 사실 이 방산 이슈로 본다라고 하면 방산주를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인 전략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뭐 이 방산주를 많이 제시해 주시진 않았고 상한가 도전주로 이 수익률 대결에 임하시는 종목들은 엔터주를 조금 더 비중을 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오늘 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SM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아, 그렇죠. 이따 뭐 AS 시간에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뭐 편입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뭐 엔터주 쪽이 좀 더 강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방산주도 추가로 편입을 해볼 만하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 방산 이슈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짧은 이슈일 것 같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우리나라가 뭔가 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로 진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방산주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방어주 성격의 방산주가 시장 반등 시에 지속적으로 반등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빅텍이 오늘 강한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17%대의 강한 급등 그리고 종가를 최고가로 하는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슈에 대해서 상승장인데도 매수세가 분산돼서 들어갈 업종이 많은데도 방산주에 집중됐다라는 거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10월장세에 과연 이 빅텍을 포함한 어떤 이런 방산주들이 연속적으로 시장 상승과 동반해서 강한 랠리를 보여줄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적다. 오히려 이런 어떤 방어주 성격보다는 시장 상승 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업종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성장 업종들의 공략을 하셔야 수익성을 조금 높은 상승 장세에서의 수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엔터주와 꼭 방산주를 비교해 본다면 엔터주에 대한 지속 공략이 낫지 방산주에 대한 10월 중 지속 공략은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을 조금은 뒤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포지션을 잡고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쟁과 평화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죠. 방산주는 대표적으로 전쟁에 해당되는 섹터이고 또 엔터주 하면 평화의 대표격인 이 산업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는 전쟁보다는 평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셨습니다. 사실 이 전쟁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얘기를 나누었었죠. 증시를 끌어내리는 가장 중요한 3대 악재가 경기 침체와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전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증시에서는 전쟁이라는 악재를 더 악재로 보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방산주가 이제 뭐 끝물이라고 봐야 하는지 네. 이러한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주대장 전망에 또 1위를 달리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방산주 편입은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테마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안 해주시고 네. 오히려 반대급부인 재건주인 유신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상한가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 물론 재건주도 이슈업이 됐고 네네. 수혜를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방산주도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시세를 주긴 했었는데 방산주가 아닌 재건주를 굳이 투자하신 혹은 이제 이 수익률 대결에 임하시는 도전주로 이 재건주를 제시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재건이라기보다는 네옴시티 아무래도 사우디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그쪽을 우리나라 시장이 놓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발상에서 매매를 이제 한 거고요. 방산주 저는 오히려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일단 정부가 일단은 도발을 하고 있죠. 그 북한이 그래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도 한몫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사우디와의 관계가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이슈입니다. 굉장히 따끈한 이슈인데 요거를 이제 썰을 풀어보면 미국이 이제 사우디에 무기 판매 중단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우디가 이제 러시아랑 손잡고 우리 말을 안 듣고 감산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감산 철회 안 하면은 우리 1년 동안 무기 판매 안 하겠다가 바로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온 이슈고 그리고 장이 마감하고 방송 시작하기 얼마 전에 나왔던 이슈가 무엇이냐면 빈살만이 이제 원래 정실의 후계자가 아니에요. 좀 풍족하게 자라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하기 때문에 좀 강한 의지력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미국 말을 나는 안 따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우디가 지금 원하는 방향 자체가 유가 상승, 기조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가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2050년이 되더라도 석유, 원유는 글로벌 에너지의 3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상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미국과 사우디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뭐 전쟁으로 풀어갈지 아니면 대화로 풀어갈지 일단 현재 나온 이슈로 봤을 때는 사이가 좀 틀어진 게 오늘 이슈가 나와가지고 또 이 증시가 잘 올랐는데 이런 거를 또 하니까 또 횡보적인 증시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그때 제대로 좀 편입을 해볼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방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선방을 했기 때문에 방산 이슈가 이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주대장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편입을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이 방산주를 편입해주진 않으셨는데
충분히 고려할 만한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과 중동 간의 관계, 무기 판매도 이제 안 하겠다. 사실 이 유가를 감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서 미국이 많이 뿌리 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좀 증산하면서 유가도 좀 낮춰야 이 물가도 낮추는데 네. 도와주질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 이 과정이 좀 악화되다 보면 뭐 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런 방산 이슈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적인 이제 이런 전쟁 분위기가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우디랑 미국이 계속 투닥되면은 네. 그런 쪽으로 좀 더 흘러갈 수 있고 화해의 기류가 나타나면 또 갑자기 또 확 바뀌는 게 이제 증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꼭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썰을 풀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력한 테마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송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놓고만 봤을 때는 방산주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온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빈살만이 방한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는 이제 얘기가 오늘 뉴스 나와서 그러한 거는 또 제가 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썰에서. 네, 좋습니다. 이 방한 이슈까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널 꼼짝마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방산 이슈를 꽤나 이제 좋은 방향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방향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1등 전문가님이신 만큼 오늘 상한가 도전주를 방산주를 가져오셨는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두 번째 썰전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썰전 두 번째 주제는 미국 지금 밀수출 50년 만에 최소 전망이다. 와, 이게 지금 곡물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식량난이 온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곡물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졌나라고 생각이 좀 들다가도 와, 이게 작년, 재작년 이제 가격을 보면 여전히 너무 높더라고요. 지금 기후위기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여기에 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주목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또 물가에도 네. 영향을 미치잖아요. 곡물이 대표적으로. 네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일단 사우디가 원하는 방향이 감산이고 네. 감산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우리 단기적으로 11월 달 감산 이벤트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만이라도 반짝하고 우리는 그때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아, 예. 그렇죠. 카멜레온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카멜레온 같이 그때만 또 이제 또 보면 되는 거라 일단 11월까지는 그 원유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불어오고 원유 가격이 실제로 상승하면은 가격이라는 건 다 연쇄가 됩니다. 뭐 원유 가격이 오르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밀 가격이 오르고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쇄적인 작용이 있어서 원유 가격이 움직이면 뒤따라서 또 옥수수 가격도 움직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옥수수 가격 먼저 보면요. 옥수수 가격이 지금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다가 크게 하락하고 지금 최근의 추세를 보면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잘 안 떨어지고 있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유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WTI 원유예요. 이게 원유 일봉입니다. 이것도 살짝 비슷하죠. 어떻게 원자재가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한번 급등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반등. 근데 어쨌든 빈살만이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글로벌이 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감산 고수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 우린 11월 이벤트를 앞두고 그 안에서 차익 실현 매매나 테마 반등할 수 있는 걸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게 좀 밀과 그리고 이제 원자재 이런 걸 다 같이 아우르는 중요한 이벤트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제가 썰주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곡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용 자체가 증가를 했어요. 뭐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 9월 달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좋게 나왔죠. 근데 이제 10월 달 원유가 큰 폭으로 움직여버리면 11월에 발표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안 좋겠죠. 그러면은 지수가 또 횡보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자재 가격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슈가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원자재가 오를 때는 관련주로 또 원자재 관련주로 또 수익을 내고 또 원자재 관련주 원자재가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어쨌든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또 그때는 기술주나 뭐 시장 반등에 기대되는 종목들로 수익 내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포트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오르면 오를 때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본다. 과연 1등 전문가님 답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면 탓하지 않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시장 탓하는 거는 좀 비겁하죠? 네. 시장을 탓하는 건 비겁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비겁하지 않지만 네. 그걸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는 있죠. 네. 아, 빵 터져 버렸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시장이 오르내릴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 어디에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막 좋아진다 했다가 나빠진다 했다가. 그쵸. 말씀해 주신 그런 기회를 줄 때 딱 그 네. 이득을 보고 빠질 수 있을 만한 카멜레온 전략. 네. 어떻게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선 이런 섹터와 산업의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가 그럴 줄 알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 정말 좋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 자료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제가 앞으로 갈 수 있는 테마를 정리를 해서 왔어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슈 중에서 가장 핫한 것들로만 정리를 해서 왔는데 이것은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생방송 끝나고 꼭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노란톡에서 그린케미칼이 사실 몇 번이나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송 규정이 거의 펀드를 운영하듯이 이제 제대로 정석으로 진짜 누구나 수익 날 수 있게끔 가는 룰이기 때문에 네, 정말 매도 정직합니다. 그렇죠. 매도 역시도 방송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실 수익이 여러 번 갔다 왔다 했거든요. 다른 전문가님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참여를 하시면 그런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 번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3일 연속 그린케미칼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대응까지 원하시면 또 노란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우리 주대장님 충분히 장중에도 지금 이렇게 정석적으로 방송만 보고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장중에 트레이딩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죠. 노란톡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들고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노란톡 입장하셔서 주대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매매에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해 주고 계시죠.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자료집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등 전문가님 시간도 없으실 텐데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료집까지 여러분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무료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모두 무료로 8시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 원자재들이 워낙 난리예요. 지금 조정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올라가면 네. 이거 물가 이번 달 CPI도 미국 저렇게 안 잡혔는데 네네. 다음 달도 또 걱정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예, 저는 그냥 이제 생략하고 혹시 넘어갈 수 있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질문해 주시네요. 그런가요? 우선 식량난이 올 수 있을 것이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식량 수출국 중에서도 탑5 안에 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곡물 생산량 감소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곡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왜 과연 곡물 수출량이 최저치가 나올 것 같이 예측되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우선 기후 문제가 상당히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곡창지대 가뭄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산량이 일단 굉장히 감소를 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와 있고, 또 이 곡물이 생산이 되면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시시피 강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운송에 차질이 상당히 빚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 운송 비용도 늘어났겠죠. 이런 전방위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곡물의 어떤 양이 줄어들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 세계 뭐 작년 기준이지만 미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하는 국가들의 최종적인 이제 순위를 놓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러시아가 대략적으로 약 37%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수출 부분들을 해주고 있고, 화면상으로 이제 보이죠. 그리고 미국하고 캐나다가 26%,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 우크라이나가 18%. 탑5가 두 개가 지금 전쟁과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뭄에 인한 곡물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어서 수출량도 줄어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량 위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가 가장 많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빨리 좀 끝나서 뭐 러시아 경제 제재가 풀려가지고 러시아가 원활하게 수출을 해주는, 일부러 수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자재나 뭐 여러 가지 뭐 유가든 곡물이든 다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역시 기후 문제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구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자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감수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구슬할 수는 없죠. 기후위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전쟁과 기후위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시시피강 이런 건 저도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물류라든지 운송 쪽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렇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도로만 이용한다기보다는 강이 많이 있잖아요. 예. 거길 이용해서 하면 이제 운송비가 절약되니까 대량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큰 나라들은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최근에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운송이나 해운 쪽 종목들도 주가 상승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해운이나 운송까지도 우리가 좀 선침의 관점으로 눈여겨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오늘 썰전 두 가지 주제. 어떻게 보면 믿음직한 우리 또 순위권 상위에 있는 전문가님들과 함께했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썰주는 어떤 종목인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시죠. 자, 오늘의 썰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주는 위메이드 맥스인데요.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P2E게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며 허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위메이드 맥스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와 함께 상한가를 썼습니다. 15,60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을 기점으로 주가 상승 탄력 받아갈 수 있을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썰주는 휴마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와 소액 주주 간의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소액 주주 측이 승리하면서 임시 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장 상한가를 쓰면서 17,85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휴마시스 어제 이어 오늘도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망
상황은 잠시 후 전문가들의 의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의 썰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위메이드 우리가 좀 친숙한 이 기업이기도 한데 우리가 게임주로 많이 알고 있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이 네. 위메이드 맥스 우리가 과거에 알던 그 위메이드 게임주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위메이드 맥스 다 같은 회사고 네. 그 게임에 직접적인 관련 및 뭐 마케팅이라든지 연계돼서 다 분류돼서 사업 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이제 게임주라고 같이 보는 게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질문 해주실 건가요? 네. 아, 네네. 네, 사실 이 지금 위메이드 맥스뿐만 아니라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게임주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살짝 오는 것 같은데 네. 게임주들이 사실 증시 상승으로 인한 이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 정말 업황이 이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아, 단순한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요? 네, 앞으로 이제 장이 올라서 올랐다기에는 이제 상한가한 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게임주에 굉장히 앞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맥스 하면은 이제 미르4를 기반으로 한 뭐 각종 인기 게임 부분에 대한 PC 모바일 게임을 다루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게임관리위원장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한 내용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P2E 게임에 대해서 허용을 앞으로 해줄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계속 제한이었거든요. P2E 게임이 뭐냐면은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서 보상재화로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NFT 같은 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임을 허용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코인이라든지 이 NFT는 현금화 수단이 가능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게임을 이용해서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게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화되어 있는 거를 이제 코인이나 NFT의 미래 게임 사업 영역에서 풀어준다는 얘기는 게임 관련된 문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유저 수가 급증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게임주에 상당한 기대 심리를 갖고 한 큰 트렌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그래서 강하게 바닥권에서 상한가 흐름이 나오고 추가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적 이슈가 되더라도 추가 반등은 가능할 걸로 볼 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게임주가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이 지금 게임머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현금과 거래가 된다라면은 와 어마무시한 돌풍이 나오지 않을까 저 역시도 예상이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이 게임주들의 반란 과연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썰주는 휴마시스입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랠리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휴마시스 네. 실적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뭐 며칠 전에도 썰주로 2부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네. 와 이게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이거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와줄까요? 일단 이번 주에 상승이 너무 컸던 부분이 있어서 네. 다음 주 살짝 흔들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14일 날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급등이 나온 겁니다. 이제 소액 주주들과 표대결을 하겠다. 이제 회사가 원한 거는 자사주 일부 소각을 하고 그리고 일부 주식 소각과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경영권을 강화하고자 해서 이제 회사 돈을 좀 쓰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안건을 냈는데 소액 주주는 우리 소액주주를 챙기지 않는 안건이다. 너네 경영권만 배불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슈가 돼서 이번 주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이전에도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슈가 사실 주주총회가 사라진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데도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의 조정이 다음 주에 좀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 종목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의 뼈아픈 과거이기도 한데 제가 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이 휴마시스의 대주주 분이 지분율이 8.4% 그리고 자사주가 6.4% 정도 됩니다. 사실 경영권이 이제 완전히 탄탄하게 돼 있진 않죠. 그 상황에서 실적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자본금이라든가 쌓여 있는 돈은 많고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예전에 사례가 나오는데 예전에 그랬던 회사 이름을 말하기 그렇지만 예전에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상장 폐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진상장 폐지를 하면서 소액주주들한테 주식을 헐값에 매입을 하고 회사의 자본금을 폭탄으로 배당을 하고 재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주주 경영권의 이제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경영권이 강화되지가 않으니까 이제 대주주는 당연히 상장 폐지 쪽으로 가고 싶겠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났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지분 경쟁 이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와 썰주까지 두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바로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님들 장세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률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순위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 우리 AS 종목 엿보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슈팅스탁 수익률 개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 종목 트레이딩하고요. 최대 종목은 5개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들 수익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다카운터 전문가님, 지금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가 좀 커진 상황이지만 현재 금강철강 과연 역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지금 모든 종목을 매도해 주셨고요. 다음 주부터 과연 이 상승장이 나왔을 때 일발 역전해 줄 수 있을지, 순위를 뒤집을지, 지난 수익률 대결 또 2위에 빛나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림페이퍼와 이렌텍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렌텍의 마이너스 10%, 무림페이퍼가 보합권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테익이 편입에 실패했고요. 혜성 TPC 현재 마이너스 8%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보겠습니다. 타이거엘렉 수익 실현 완료해주셨고 조일알미늄과 KBG 종목 모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상태에서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전문가님. 아, 종목이 없고 현재 보합이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중간은 가지만 순위권 상위로는 못 가고 계십니다. 대주산업 지금 매도, 유니온 머티리얼 매도, 세비캠은 편입 실패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엔터주들 상승이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SN과 JYP 엔터테인먼트의 상승으로 순위권 일약 도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2위에 빛나는 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이 2등을 아주 탄탄하게 맞추십니다. 이 우승하려고 이 로열로도 하신다 그랬는데 2등으로 끝나시면 안 되실 텐데요. 큰어머니 종목 데모, 석경 AT, EV 수성 모두 보유 중이시고요. 데모 상승세가 무서운 반면 석경 AT와 EV 수성은 아직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로 다음 오늘 대망의 1위를 기록하고 계신 출연해 주신 주대장 전문가님이십니다. 그린케미칼 유신 모두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대로 치고 빠지기 지킨 말을 이제 뱉은 말을 지켜주시는 전문가님입니다. 세비캠은 아쉽게 편입이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의 순위 알아봤고요. 바로 AS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전문가님들 수익률이 굉장히 변동이 됐는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지금 엔터주 상승으로 순위가 많이 올라와 주셨습니다. 네. 아, 엔터주 앞으로도 급등 가능할까요? 뭐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계속 갈 엔터주는 또 상승장세 흐름 타면 더 탄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종목들 이 SM이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는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AS가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매도 완료된 한국가스공사만 가볍게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가스공사 우선 차트를 바로 보겠는데
이 게임 지금 이 그 썰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이걸 갖다가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할 경우에 손절가를 짧게 잡아도 그 혹은 이탈 전에 장중에 제시를 해야지 관련돼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가 돼버립니다. 한국가스공사 차트를 보시면 매도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굉장히 좀 아쉽고 제가 좀 더 빨리 손절가를 낮춘다면 오늘 강한 반등으로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전 전략이 앞으로 제시가 좀 있으면 될 거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전 전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위에 빛나는 지금 종목이 편입된 게 없는데 수익률 1등이십니다. 정말 제대로 먹고 빠지십니다. 네. 오늘 이 그린케미칼 이제 매도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어제 앵커님이 빨리 안 간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저 엉덩이 걷어찬 효과가 됐나요? 맞습니다. 네, 뭐 말이 필요한가요? 뭐 수익인데요, 뭐. 네. 이미 매도했기 때문에 네. 더 말이 필요 없다. 네. 수익 축하드린다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AS가 필요하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매도했고 수익 실현이 나갔고 축하드린다. 여기 1등다운 아주 깔끔한 자신감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전문가님들 벌써 순위권이 상위권으로 훅 치고 올라오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정말 조용히 올라오고 계시죠. 오늘 1위를 공고히 이제 지키고 계시는 주대장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안 만나볼 수 없겠죠.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바로 여기에서 순위가 또 다시 한번 엇갈릴지 사실 종목 한 종목만 급등 나오면 1등과 3등은 바로 바뀔 수 있거든요. 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제가 아까 반전 전략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네네. 네, 오늘의 추천주가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네. 매도 나간 걸 다시 가져오셨네요. 예, 이거 제가 매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매매법상 된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매도하면 안 되는. 그렇죠, 줏대 있게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멋집니다. 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차트 화면 보면서 매매법만 알려드릴게요. 뭐 어떤 기업인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오늘 34,200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매수 같은 경우에는 34,500원 이내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안 떨어지고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4만원 전에 제시해줬던 거 동일하게 갈 거고요. 손절가를 대신 좀 낮게 잡을게요. 손절을 또 대응하면 안 되니까 손절가는 의미상으로 3만원으로 잡아주시고 대응을 하시면 아마 편안하게 10월 중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설명을 해주셨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재편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1위에 빛나는 대망의 주대장 전문가님. 네. 음악대장이 생각납니다. 네, 저도 좀 생각났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렇다면 1위를 지킬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인가요? 저는 이슈 있는 종목 항상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바로 차트 한번 보면요. 사실 이 세비캠을 제가 어제 준비했는데 매수가를 안 오고 그냥 갭을 떠버려서 시작해서 편입이 안 됐습니다. 뭐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면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종목 일단은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지금 종가 기준 31,400원 정도를 좀 잡아놨고 사실 한 3만원, 2만원 후반대까지도 저는 매수가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체결이 안 될까 봐 좀 높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3,700원으로 좀 짧게 잡고 손절가는 22,000원 잡았는데요. 여기에 썰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목표한 목표 가격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또 썰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정도로 좀 제가 잡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전에 또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이 썰과 공개 방송에서 제가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테마들 싹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공개 방송 그리고 노란톡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야, 한미글로벌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한가 도전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왜 이 기업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썰이 있는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 카톡 이 노란톡 링크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 입장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주대장 전문가님의 이 자세한 썰을 들어보고 싶다. 오늘 한미글로벌에 대한 디테일한 썰을 들어보실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모두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오늘의 상학과 도전주 한미글로벌에 대한 자세한 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쉼없이 달려온 1부 슈팅스탁 주식썰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내일의 상한가에 도전할 기업들과 함께 여러분들 모두 계좌가 꽃피길 기원하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